자, 이제 4세트부터는 김창훈 주심, 언현정 부심, 김노재 기록과 함께 하겠습니다. 팔라준 선수도 팔라준 선수는 뒤돌리기를 시도를 하네요. 네. 오늘 첫 뒤돌리기 시도인데 네. 득점 성공합니다. 다양한 지금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늘 벌써 세 개째 네. 네, 새로운 시도인데 이렇게 뒤돌리기 네, 스트로크 좋은 선수들은 시도해볼 만한 네, 배치가 되겠습니다. 장가연 선수가 이어가야 하는데요. 자, 이제 대회전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자, 우선은 조금 네, 길게 진행이 됐네요. 네, 좀 더 짧은 각을 만들어주는 지금 일목적구 두께를 좀 너무 얇은 두께로 시도를 하다가 길어지고 말았고요. 산체스 선수 시작부터 쉽지 않은 또 시도를 합니다. 밀림이 발생이 됐네요. 네, 이 공을 끌어주면서 짧게 시도를 했는데 조금 부족했군요. 옆 돌리기. 이번에도 팔라주 선수가 첫 득점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목적구 하얀 공은 반대쪽 코너 부근에 잘 배치를 시켜놨는데 자 이제 다음 공이 완벽하게 나오진 네. 조금은 네. 빗각에서 출발합니다. 네. 파란 공과 이제 내 공과의 움직임을 확실하게 네 만들어줄 필요가 있었고요. 아 네. 좋아요. 점수 이어갑니다. 특히 혼합복식은 첫 공을 치는 남자 선수들이 다음 배치 잘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렇죠. 갖고 있죠. 사실 그 부담감 때문에 네. 팀의 에이스들 뭐 최고의 선수들이 좀 혼합복식에 나서는 걸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하. 굉장히 부담감이 좀 커지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점수가 한번 연결됐습니다. 다시 팔라존. 와. 오. 와. 와, 지금 예, 정말 예리하게 이 공을 길게 시도하지 않고 짧은 네. 쪽으로 지금 시도를 했는데 팔라운 선수 표정에서는 네, 본대로 길이군요. 들어간 것 같습니다. 코너를 네. 돌아서 잘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야만 사실 완벽하게 짧은 각이 나오는데 오. 네, 전혀 뭐 표정에 네. 그렇죠. 미안함을 표시를 그러네요. 하지 않는 모습으로 봐서는 노렸던 득점인 것 같아요. 자, 연속 3점까지 만들어냈고 스핀이 좀 많이 걸려 있죠. 내 공의 속도를 늦춰주긴 했는데 네, 그래도 밀리는 진행이 되면서 살짝 넘어갔네요. 자, 이제 한지훈 선수가 공격을 하겠습니다. 한지훈 선수 복식에서 승률이 네, 상당히 좋은 네. 지금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15승 11패. 자, 완벽하게 스핀볼로 끌어주고 네. 좋습니다. 자, 먼저
한지훈 선수가 득점을 해냈습니다. 최근 또이 4세트 혼합복식에서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스타트를 잘 끊어주는 그런 경기들도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공을 하나 해결을 해주면 또 뒤를 받쳐주는 선수의 또 힘이 날수 있거든요. 오, 하지만 산체스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되돌아오는 시도였는데, 네. 저는 지금 이 공이 절대로 쉬워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네. 마지막 쿠션 타지 못했습니다. 산체스 선수는 지금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만들어낼 수 네. 있는 판단을 하고 시도를 했던 공이 또 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자, 뭐 실망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팔라존, 뱅크샷 놓칩니다. 여기에서 지금 뱅크샷 득점까지 나왔더라면 SY팀으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아주 가장 큰또 상황이 나올 뻔한 그런 모습이었네요. 네. 자, 다시 한번 이번에도 한지은 선수가 첫 득점을 먼저 노리는데요. 또 회전이 걸려 있는 오 네. 부족했어요. 내 공이 코너 근처까지 그렇죠. 진입을 했는데 좀더 내려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빠집니다. 자, 이 4세트를 꼭 따내야 하는 SY인데. 자, 원뱅크 넣어치기. 그렇습니다. 네. 더 달아나지는 못하고 있는 휴온스. 살짝 충격량을 줬는데, 조금 짧은 쪽으로 빠져나가네요. 이제 산체스 선수가 시작합니다. 오, 와, 산체스 선수가 뭔가 지금 확실히 분위기를 바꿔내는 멋진 공격을 그렇죠. 해줬는데 다시 내려오는 횡단이었는데 그렇죠. 충돌이 있었네요. 지금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하필이면 저 파란 공이 와서 방해를 아, 해버렸습니다. 안 풀립니다. 저 지금 같은 배치에서 이런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는 정말 회심의 일격 같았는데 아쉽게 됐네요. 네. 지금 횡단 조금 많이 내려가 오이 공도 오, 그런데 들어가네요. 네. 충돌 이후에 득점이 나왔습니다. 아, 이 팀은 이렇게 또 행운으로 연결이 됩니다. 충돌이 났는데 파란 공이 거의 뭐 제자리에 배치가 되면서 득점이 되고 여기서 투뱅크 시도네요. 장축으로 아주 긴 쪽으로 시도를 했는데 오, 오, 이 공도 뒤쪽에 있는 공이 와, 이게 또 맞고 한번 행운이 연결됐습니다. 이거 엄청난 행운의 샷인데요. 앞쪽에 있는 공을 노렸죠. 네, 아, 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SY 바자르. 지금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된 걸로 봐서는 네. 그렇죠. 지금 조금 틀리긴 했는데 뒤쪽 공이 맞아도 득점이 되는 그런 라인의 배치였네요.
와, 그리고 네, 또 이어가죠. 바로 마무리까지. 네, 자, 이렇게 쉽게 끝을 내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뱅크샷 두 개가 연결이 네. 됐어요. 아, 뭐 휴원스 입장에서는 뭐 너무나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산체스 선수가 한 점도 만들지 못하고 끝내게 됐어요. 네, SY 바자르 팀에게 더욱더 안 좋게 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 참 오늘 경기. 참 그렇습니다. 팀리그 보다 보면 참 묘한 기운이 네,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네, 자, 휴원스 헬스케어 레전드 2, 3, 4세트 연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3대 1로 앞서가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